근데 오각형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작도법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수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평면 도법, 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위키백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각형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이론적인 증명이 나타나 있고, 작도하는 방법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작도법을 기준으로 스케치업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들이 작도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지름 1m 정도 되는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려달라, 또는 지름이 1m 정도 되는 별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사각형까지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각형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작도법이 필요한 거죠. 스케치업에서 오각형을 그리는 그 순서를 숙지하시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합판에다가 직접 별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원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순서를 따라 하다 보면 쉽게 오각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스케치업의 기본 화면이죠. 이 상태에서 우측에 이 태그 아래에 있는 이 씬을 클릭합니다. 씬을 클릭한 다음에 온도 뷰를 클릭한 상태에서 시프트 마우스 휠을 클릭한 다음에 쭉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름이 1m인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C 이 툴박스 하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클을 클릭합니다. 서클은 단축키가 C예요. 서클을 클릭하면 처음에 이 사이드의 개수가 24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24.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각 선들이 모여서 원을 이루는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원을 너무 정확하게 그리다 보면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시스템이 느려지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 G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서클을 클릭해서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73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적당한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놓은 상태에서 1000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지름이 1m인 원이 그려진 거예요. 약간 확대를 한 다음에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 중심점을 찾습니다. 중심점을 찾는데 중심점이 잘안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면은 중심점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센터가 잡힙니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빨간 선이 활성화가 됐죠? 이때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졌고요. 다시 한번 중심점을 잡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또 빨간 선이 활성화되었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중심점 잡고요. 두 번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초록색 선이 활성화되었을 때 클릭. 다시 한번 중심점 클릭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해서 초록색 선이 나타나면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ESC 키 눌러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됩니다. 다시 한번 서클 C 이번에는 이 원호의 우측에 있는 미드포인트를 찾습니다. 미드포인트가 잡히죠? 미드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위로 쭉 드래그해서 이 상단의 점과 일치시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정확히 선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때 확대를 좀쭉 해서 정확한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트. 키보드의 Z키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Z키를 눌러서, 자, 스페이스바
이 베이스 모델을 클릭해서 딜리트 시킬게요. 지금은 작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줌 익스텐트. 이게 줌 익스텐트입니다. Z키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Z만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중간점을 중심으로 한큰 원호를 하나 그려놨죠. 그리고 다시 서클 C, 원의 상단점을 정확히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줌 익스텐트. 이번에는 처음에 그린 원의 좌측점, 좌측 외곽점을 찾아서 확대한 다음에 정확히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줌 익스텐트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두 개가 구해졌죠? 좌측 상단점, 우측 상단점. 자, 이때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테이프 매저, 줄자, 줄자를 클릭한 다음에 좌측 상단점을 정확히 클릭하고 줌 익스텐트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우측 상단점을 찾았을 때 빨간색 선이 활성화되면 정확하게 작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면 이 가이드선은 이 빨간색 선과 정확히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두 점이 구해졌죠? 좌측 상단점, 우측 상단점. 다시 한번 서클 C. 이 좌측 상단점을 또 정확하게 클릭할게요. 확대를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 그리고 이번에는 원의 상단점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줌 익스텐트.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생기죠? 좌측 하단점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점을 클릭한 다음에 줌 익스텐트 하고요. 원의 상단점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줌 익스텐트. 우측 하단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작도가 끝난 거예요. 이때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단축키는 G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메이크 그룹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점이 모두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인 클릭한 다음에 상단점, 원의 상단점 클릭. 그리고 좌측 상단점 클릭. 그 다음에 좌측 하단점 클릭. 그리고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이 빨간색 선이 활성화가 돼서 이 점과 일치해야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측 하단점 클릭. 다시 한번 우측 상단점 클릭. 마지막으로 원의 상단점 클릭. 이렇게 해서 오각형을 그렸습니다. 스페이스바 셀렉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방금 만든 오각형을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 있죠? 페인트의 단축키는 B입니다. 페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색을 하나 칠해줍니다. 하부에 있는 그룹과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정확히 표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바 처음에 작도했던 하단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하이드 시킵니다. H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드 있죠? 하이드 시키면 이렇게 오각형이 생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클릭해서 각 꼭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지우개로 중간에 있는 선들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푸시풀, 푸시풀은 P죠. 푸시풀 도구를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위로 올린 상태에서 500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마우스 오른쪽 단추, 메이크, 그룹. 그리고 이곳에다가도 이제 적당한 색상을 입혀주면 별이 완성이 되죠. 이 별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서 각가지 색상을 칠한 다음에 장식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볼게요. 옆에다가 놓고 처음에 1m의 원을 그렸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찾아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선의 중심점에서 원의 상단점과 일치하는 원을 그렸고요. 다시 한번 원의 상단점을 중심으로 두 번째 만든 원의 좌측 꼭지점과 일치하는 원을 그려서 두 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점을 클릭해서 원의 상단점과 일치하는 원을 그려서 점을 찾았고요. 이번에는 우측 상단점을 클릭해서 원의 상단점과 일치하는 원을 그려서 하단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런 형태의 오각형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각형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오각형이 정확한 정오각형이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툴박스에 점세 개를 클릭한 다음에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폴리곤을 클릭하면 여기가 6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 지금 이 중심점 있죠? 처음 그린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쭉 원의 상단점을 클릭해서 오각형을 만들면 처음 만든 오각형과 정확히 일치하면은 우리가 만든 오각형이 정오각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꼭지점을 끌고 가서 이렇게 일치를 시켰을 때 다른 곳도 일치해야 되는데 벗어나 있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지금 원을 그릴 때 사이드의 개수를 730으로 했지 않습니까? 730개의 선들이 모여서 원을 이룬 상태거든요. 그 위치에서 이렇게 작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오각형이 그려진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정오각형이 그려진 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작도를 통해서 만든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정확한 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을 숙지해서 실전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해서 좀 찜찜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오각형 그리는 순서를 눈감고 생각해 보면서 숙지를 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오각형 도형을 작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면 도법으로 오각형을 작도하는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